내가 뭐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 그지? 맞아요. 응. 이것도 해. 이거를 해야 되나 저거를 해야 되나. 이제 뭐를 해야 되나 생각만 머리 뽀개지게 해. 응? 여기서 머릿속에서 하루에 집을 10번 부셨다 졌다 해. 응? 그래 맞아. 맞아요. 응. 눈물은 이쁘게 생겨갖고, 응? 이쁘게 생겨갖고 그냥 기로를 못 잡고 있네, 그지? 맞아요. 응. 본인은, 응? 쉽게 이거 입힐 대로 돌렸어야 돼. 풀 때 뭔 줄 알아? 펜? 응. 풀 때를 돌리는 게 뭔 줄 아냐고. 선생님? 어. 선생을 하든지. 공무원을 하든지 했어야 돼, 본인이. 응? 제일 처음에 그런 마음 먹지 않았어? 뭐 하고 싶었어, 제일 처음에? 선생님? 그냥 예전 그런 희망 직종이었어, 예전. 근데 왜 안 했어? 친구 때문에 안 했어? 네? 친구 때문에? 아니요. 근데? 그냥 과를 그런 쪽으로 안 갔어요. 그러니까 왜 안 갔냐고. 그냥 부모님 반대도 있었고. 선생을 하겠다는데 부모님이 왜 반대? 그러니까 어? 유치원 쪽? 그런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 생각이 예전에 있었는데 대학교를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거긴 너무 힘들다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대학교 과를 아예 그냥 그 성적에 맞게 갔어요 그냥. 에이구. 부모님이 내 인생 망쳤네? 응? 그래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응? 본인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갔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안 놀아 지금. 그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쪽으로 갔으면 지금은 선생을 했어야 돼. 어? 모자랐어도. 근데 본인은 노력하거든. 노력하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그쪽으로 갔어. 노력을 해서.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언니가 엄마 맘마부이였거든. 그지? 엄마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저렇게 하고 이랬어. 그지? 언니는 엄마, 쉽게 얘기하면 엄마가, 부모가 내 인생을 망친 거지. 그지? 지금 후회스럽지, 지금? 응? 후회해야 해. 하잖아! 응? 그지? 아니, 후회는 안 하는데, 응. 그, 뭐지? 그, 아, 확신이 없었어요. 그, 내가 그, 지금 이쪽도? 이 길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그 머리가 될까? 약간 내가 그 머리가 본인이 엄마한테 너무 의지를 하다 보니까 본인 판단하는 게 흐려져. 그때 당시만 해도 흐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내가 뭐를 할까? 지금 기로를 못 잡고 있어. 그래 안 그래? 어? 근데 지금 와서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 딱히 없어. 없지? 언니 지금 나이에 지금 자리 잡았어야 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응? 언니 내가 좀 심한 말 좀 할게. 언니는 너무 맘마보이야. 그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응? 엄마가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면 저렇게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본인 주장 있어야지. 그지? 응? 닭 되면 28이지? 네. 생일은? 9월 21일. 9월 21일? 성이 뭐야? 이. 언니는 본인은 재물복이 있어, 돈복이 있어. 근데 엄마가 본인 인생 맞췄어.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언니는 너무 맘마보이야. 엄마가 이렇게 하고
옷도 이렇게 이거 입어 그러면 이렇게 입고.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언니가 조금 철드는 거지.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우리가 조금 반항을 하는 거야. 그지? 맞지? 응. 그거 끄떡끄떡 하지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이미 때는 지금 꿍도 닭도 다 놓치고 나서 이제 와서 뭐를 하려니까 깝깝이 죽었어. 뭐를 해야 되는지 몰라 지금. 그지? 맞아요. 응.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어. 응? 본인은 선생 공부를 했어야 돼. 선생으로 밀고 나갔어야 돼. 그때 당시 본인 머리가 나쁘지 않았어. 본인만 조금만 노력을 했으면 선생이 됐어, 본인. 본인 팔자가 9월생이잖아, 그지? 선생을 했으면 본인 지금 어느 단계? 위치가 갔어. 그거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아, 지금. 근데 지금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응? 근데 인자 와서 지금 하려니까 지금. 그렇다고 내가 가진 게 있어서 시집을 갈 것이오. 가진 거 없어 시집도 못 가잖아. 갈게요? 엄마 다 대죽었네? 근데 형편이 그렇게 좋아? 집이? 아니요. 응? 내가 봤을 때 집도 형편이 그렇게 안 좋다. 응? 돈 많이 벌어놨어? 아니요. 돈도 벌어놓은 것도 없고 직업도 없고 어떻게 할 거야? 정신 차려야 돼. 굳게 맞먹어야 돼. 그냥 허든 세월 이렇게 있을 게 아니야. 그리고 부모님이 본인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다. 응? 인자는 본인이 돈 벌어서 부모님이 돈을 줘야 돼. 언제까지 부모님 기대고 살 건데. 그건 아니잖아. 그치? 네. 그래. 응? 본인 남은 직장인에도 지금 알바라도 해야 돼. 지금 네. 알바 하고 있어? 아니. 안 하고 있잖아. 놀고 있잖아. 그치? 왜 그러는데? 정신 차려. 마음 잡아. 네. 알았지? 본인 지금 내가 기술을 배우든가 그것도 못했잖아. 지금 선생님 어차피 지금 다시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치? 알바라도 하든지 회사라도 들어가야 돼. 지금 본인이. 아니면 기술을 배우든가. 공부는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아니에요? 늦었어. 뭐 하고 있는데? 다시 선생하려고? 아니요. 회계 좀 공부하고 있거든요. 회계사?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그냥 회계 그 원래 있는 그 과를 살리려고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늦어도 이게 맞는지 아니면 아예 다른 걸로 가야 되는 건지. 늦었어. 공부가 머리에 들어와? 내가 봤을 때는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지? 마음 먹고 하려고. 마음 먹고 하려고 한 게 그게 마음 언제부터 마음 먹었는데? 작년부터 너 마음 먹었잖아. 그지? 맞아요. 근데 지금 안 되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너 어차피 이미 늦었어. 놓쳤어, 다. 군부 쪽으로는. 지금 공부하면 엄마 아버지가 계속 너 뒷받침해줘야 돼. 그지? 맞아요. 엄마 아버지도 지금 힘들어. 응?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너가 네 앞에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오로지 그냥 너무 하나 어떻게 좀 적해보려고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셔. 그지? 그럼 어디 쪽으로 가야 돼요? 기술? 어떤 기술? 기술 쪽으로 가야 돼. 공부가 전부 인생은 어차피 때는 늦었어. 기술, 뭔 기술을 배우냐? 어? 일러줘? 네. 일러주면 할 거야? 내 그 용기도 없을 텐데. 독하게 밥 먹어야 할 텐데. 할 거야? 네. 응? 이게 뭔지 알아? 문신. 문신? 응. 여자들 얼굴 문신.
문신 같은 거. 응? 여기 온몸에 이렇게 털 뽑아주는 거 있지? 응. 그거 하면 돈 잘 벌어. 제가요? 이해가지? 뭔 말인지. 그게 기술이야. 그 자격증도 따야 되겠지? 응? 이미 뜨는 데는 늦었어. 그 학원이나 댕겨. 그 학원 댕겨서 자격증 따서 그건 하세요. 어차피 공부 쪽으로 때는 늦었어. 내가 지금 보이는 게, 어? 너는 그 기술을 배워야 돼. 막싱이라 그러지? 응. 막싱. 네가 돈 벌어서 엄마 아버지 지금 대줄 판이야. 대줘야 돼.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따려면 거의 한 5개월에서 한 개월 걸릴 거야. 저 학원비 한 달만 되면 저기 뭐 되면 그 이제 따를 거야 아마. 그 기술을 네가 그 기술을 좀 해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넌 지금 공부하다가 중간에 포기해야 되냐? 내년에. 그러니 그냥 그거는 재밌거든. 언니 그거 언니 생각 의외로 언니 그거 할 거야. 그 학원 알아봐서 그 학원 알아봐서 그거나 따셔 자겠지. 너는 공부 쪽은 어차피 끊어졌어. 그거 하면 잘 벌어요? 너는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 맞아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잖아. 그치? 근데 공부해서 네가 돈 벌려면 이미 때는 늦었어. 너는 기술 배워야 돼. 여자 미용 쪽으로. 그냥 미용 쪽으로도 일반적이 아니야. 특수 쪽으로 배워야 돼. 특수 쪽이면 뭔지 알지? 몰라? 몰라. 뭐 막싱이라는 거는 뭔지 몰라? 알아요. 알지? 그런 쪽으로 눈썹 문신이 털 뽑고 그런 걸 특수 쪽으로 네가 아마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거야. 그게 눈에 딱 든다. 네. 얼굴에. 그걸로 하면 네가 돈을 많이 벌어. 눈썹을 붙여주던가 문신을 하던가 입술 문신을 해주던가 그런 쪽으로 자기 지금 따세요. 때로는 네가 냉정하거든? 맞아요. 차. 때로는 네가 또 어떻든 네가 독해 또. 그거 하면 잘해. 그 기술 배워. 포기해 공부. 내가 포기해 말아 이렇게 말하면 내가 실수지만 내가 보이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어차피 공부해도 머리 안 들어와. 아싸리 얘기해 주는 거야. 그냥 엄마 아버지 댓글 돈만 빼고 어? 또 엄마 아버지 그거 댓글 빼는 거잖아. 그치? 안 되는 거 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 기술 배워. 그 기술 배우는데도 돈 들어간다? 맞아요. 학원비. 그걸 해서 몇 달만 하면 너 엄마 아버지 그거 본적 뽑잖아. 그러니까 그건 하셔. 또 취업은 그거... 언제 해요 그러면? 응? 취업은 언제 돼요? 취업은 취업이라는 거는 쉽게 말봐? 그러면. 정식으로? 정식으로? 회사 들어가려고? 아니요. 아니 그쪽으로 만약에 되면은 거기서 다 연결이 돼. 정확하게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지금 9월 10월 달이면 하겠다. 그쪽으로 자격증을 딴다라면 시험을 봐서 그거는 네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안 되고? 그쪽이 아니라니까. 알았지? 그 길이야 네가. 바로 그거는 자격증을 따잖아? 바로 취업은 바로 된다. 근데 네가 올해 머무는 삼재 내년에 나가는 삼재야. 응? 조심하셔. 뭐야? 몸? 몸은 네가 아플 수가 있어. 다른 사람들은 구설수에 휘말리거든? 근데 본인은 좀 몸이 안 좋다. 몸이 안 좋으니까 잘 이렇게 해가면서 하셔. 몸이랑 또 어디? 가족은 괜찮아? 엄마가 몇 살이야? 67년생. 67년생? 네. 54, 양띠네? 네. 생일은? 3월 7일. 엄마 성이 뭐야? 조씨요. 어리 조씨야? 어디 조씨인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67년생. 아버지가 60, 아버지도 60, 똑같이 67년생이야? 네. 양띠? 네. 생일은? 11월 24일. 분명히 아버지는 이시태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두 분 다. 언니, 딸, 언니 혼자야? 동생 하나 있잖아. 그치? 언니 혼자는 아닌 것 같아. 언니가 큰딸이네? 네. 어머, 아버지가 언니한테 기대가 많아. 많이 기대하는 게 많아. 동생은 몇 살? 95년생. 95년생? 두 살 적어. 본인하고 두 살 적지? 네. 26 돼지 때. 응. 그래도 얘는 지 실속을 좀 차리네. 어, 맞아요. 생일은? 생일 11월 23일? 11월 23일? 여동생이야? 네. 얘 직장 댕기지? 아니요. 그러면? 백수인데? 얘도 백수야? 네. 얘 조금 있으면 직장 댕겨. 근데 얘도 실속을 많이 차려. 지 실속 많이 차리는 애야. 둘 다, 딸들이 둘 다 이렇게 놀고 있으니 엄마 아버지 속이 썩어라 뭉들어지지. 어? 정신 좀 차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또 언니 정신 좀 차리라는 소리 나오는 거야. 어? 엄마 아버지 불쌍하지도 않냐? 응? 어? 에휴. 본인들이 돈 벌어서, 동생이나 본인이나 돈 벌어서 엄마 아빠 용돈 줘야지. 뭔 소리 이렇게 놀고 있어. 이씨. 이놈아. 정신 좀 차려. 너네 기술적으로 배워야 돼. 어? 공부가 이미 틀렸어. 기술적으로 배워서, 어? 엄마 아버지 호응시켜. 근데 넌 돈 보고 있으니까, 어? 근데 이 동생은 참, 지 실적을 차린데 이 동생은 정말 지충이다. 이 동생 말이야. 왜요?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해야 되잖아. 근데 돈이 없어도 어쩌고 그랬지. 맞아, 맞아. 응. 근데도 다 하던데요? 아이고. 그래도 지가, 지 하고 싶은 건 알바를 해서 뭘 하든지 엄마한테 돈 줘야지.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응? 그지? 아이고. 아빠 생일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생일 잘못 며칠? 10월 3일. 10월 3일? 네. 10월 3일이나 뭐. 영적으로 내가 보는 거니까 이건 의문적으로 내가 그냥 적어 놓은 거고 언니를 보면 줄줄 얘기해 주는 게 맞을 거야. 아빠 몸으로 친다. 아빠도 몸이 좀 여기저기 아플 거야. 엄마도 그렇고 실세가 없다. 어? 실세가 없어. 아빠 뭐 하셔? 바쁘게 움직이는데? 건축 쪽에 일하세요. 엄마는? 그냥 주부. 주부? 엄마 집에서 있어? 응. 에휴, 아빠는 죽지 못해 이래. 응? 아빠 불쌍한 줄 알아. 아빠 여기가 좀, 아빠 여기도 안 좋고 허리도 좀 안 좋아. 응? 잘 챙기셔. 저 연애는요? 분이 연애가 문제가 아닌데. 그래, 맞아요. 응. 연애 문제가 아닌데 지금 본인이 남자 생각할 일이 아니야. 어? 돈 좀 차리라 했지. 어? 기술부터는 배워. 기술 배우고 자격증 따고 그때 남자 새겨. 어, 남자친구 있는데요? 있는데 그때 저 가라고. 몇 살이야? 아휴. 한 살 많아요. 한 살 더 많아? 한 살 더 많으면 잔내비 띠야? 잔내비 띠? 어, 원숭이 띠냐고. 응. 한 살 더 많으면 원숭이 네. 띠야. 그치? 본인하고 양숙인데. 근데 엄청 오래 만났는데. 어, 만났는데 탁탁탁 싸우지 않아? 몇 년 만났어? 저 4년 넘게 만났어. 4년 넘게 만났어? 근데 탁탁탁 싸우지 않아? 자주. 자, 별로 안 싸워. 내가 봤을 땐 자주 탁탁탁 싸우는데. 근데 결혼에서는 아니야. 지금 연애는 좋은데 잔나비 때하고 닭대하고는 왼수지간이거든. 응?
결혼까지는 못 가겠다. 결혼했어도 이혼할 팔자예요. 둘이 그냥 연애만 해. 결혼하고 싶어? 결혼까지 가려고 마음 먹고 있지? 본인. 응. 네. 어? 아이고 더워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결혼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나? 너 결혼하면 이 남자가 결혼하면 너 후회해. 왜요? 왜 응? 후회해요? 왜? 사내 한 사내 맨날 사내 한 사내 해. 지금 연애할 때하고 틀려. 연애할 때는 모든 거 좋지. 응? 결혼하면 또 틀려. 철저히 피임해. 어? 네. 너 철저히 피임해야 돼, 너. 괜히 또 실수하지 말고. 또 실수하는 것도 있고. 응? 철저히 실수, 피임하라고. 네. 얘 유산시키지 말고. 그거 보이니까. 내 결혼하면 너 분명 후회한다. 내 손에 장을 친다, 진짜. 너 결혼하면, 이 남자가 결혼하면 사내한테는 저기 나와. 결혼하고 싶어서? 언제 결혼할 건데? 그냥 몸만 오래? 아니요, 그런 생각 없는데 그 남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너 결혼하면 엄청 이 남자지 무시당해. 결혼이 있어요, 제 저한테? 이 사람 성격 엄청 강한 사람이야. 응? 이 사람 많이 유사를 부릴 거야. 잘해줬다가 또 저겠다가 많이 유사를 부려. 근데 이 남자 결혼하면 백발백중 너 결혼 깨져. 그걸 명심하셔. 근데 너는 근데 엄마 좀 엄마 아빠 좀 도와주고 가. 엄마? 응. 엄마 아빠 좀 도와주고 가라고. 네가 돈 벌어서 기술 배워서 도와주고. 근데 네가 기술 배우라는 거는 왜 그러냐? 남자였지 신랑였지 대우받으려면 기술 배워야 돼. 그러고 엄마 아버지 떠나서 아무꼴 기술 없이 시집가면 너 백발백중 후회해. 이해가? 언제쯤 가요? 늦게 가서? 30 넘어서 가. 기술 좀 배우고 자기 짐 따고 어른 잡고 저 가면 저게 결혼해 그때. 알았지? 아빠가 내년 내가 후년쯤에 좀 질병이 있으실 것 같아. 좀 몸이 안 좋아. 질병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조금 내년 후년쯤에 아빠 몸으로 치거든. 내년이나 내 후년쯤 몸을 치면 아빠 수술할 수도 있고 안 좋아. 잘해주셔. 알았죠? 네. 기술 배우셔, 본인은. 응? 기술 배우는 게 우선이야. 내 몸을 명심해. 공부 인연 없어. 얼른 기술 배워. 가서 엄마하고 상의를 해. 생각을 해봐. 내가 이렇게 일단은 네 저기를 얘기를 해준 거야. 해주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상의를 해서 기로를 잡으셔. 그게 판단일 거예요. 더 궁금한 거. 다 물어봤어? 네. 길 찾았지? 남자는 또 언제 와요? 바로 와. 바로 와요? 그래, 너 남자 안 끊어줘. 남자는 괜찮아요? 응, 남자 안 끊어줘, 너. 저요? 응. 남자 안 끊어줘. 네가 남자 만나고 그러면 얼마든지 남자 들어와. 괜찮아요? 응, 너 주위에 남자 안 끊어줘. 너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애야. 너는 외롭고, 너는 외롭고 허전한 걸 못 적해. 이해가지? 남자 안 끊어지니까 걱정하지 마. 너 자격증 따고 기술 먼저 배워. 알았어요? 네. 더 또? 또 뭐 물어봐?
그거 말고 괜찮아요? 다? 응. 네가 하면 할수록 돈 버는 애야. 돈이 들어와. 하면 할수록. 원래 언니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응? 뭐를 했는 줄 알아? 장군. 응. 운동선수가 됐어. 운동선수가 됐어. 만약에 저, 그 뭐지, 예측 1차전 쪽으로 계속 갔으면 괜찮았어요? 1차전 쪽으로 갔으면 괜찮았지. 엄마 아버지가 그걸 못하게 인생 막았잖아. 넌 엄마 맘만 보였잖아. 그지? 후회하지? 후회 안 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응? 나쁘진 않아요. 엄마 아버지 등 빼면 손꼽 빼면서? 사는 게 나쁘진 않아? 아니요. 어? 살 좀 들어야지. 그지?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지금 네가 지금 이렇게 엄마 아버지 등골 빼는 거야. 너 지금 이렇게 노는 게. 그지? 나중에 가면서 내 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에? 응? 사실이 그래. 물론 네가 자리 잡아야 돼. 그지? 자리 잡아서 기술 배워. 네. 공원 없지 이제? 네. 울지 마. 용공님!